마주쳐. 자, 손봐. 야, 야, 야. 미치겠다. 너 맞아? 대다. 내가 자식이 여신수재단 있는데 나를 버리더라고.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렸더라도 들치지 말아주세요. 이 할머니 어떡하면 좋아. 이 금부적은 엄청난 에너지를 응집시켰기 때문에 그 터에 음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음을 양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마방진을 아까 내렸던 동서사방으로 진을 펼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말뚝을 박아서 터의 기운을 역행시키는 거죠. 일종의 정화작업이죠. 은행이 고개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특진처럼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온몸이 다 간지러운 거예요. 먹기도 많이 먹고 엄청 먹었고요. 지기는 확실하게 받고 있고 계속 떨리고 긴장도 되고 기분이 오락가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분은 너무 좋아요. 영가 사냥 갈 때 희열을 느끼니까 엄마의 신딸로서 경험해야 되는 관문 중 하나여서 되게 기다렸던 거라 되게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좀 되고 사실 꾸미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리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리얼이 목적입니다. 흉가에 가서 영가들을 흔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영가들을 하늘에 천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를 정화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니까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사회의 환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빠샤! 여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감길 수가 있잖아. 우리는 무당이니까. 산속에 막 깊이 막 뛰쳐 들어가고 막 이러면 큰일 나. 물론 이게 독립적인 원력을 테스트하는 건 맞는데 엄마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까지 보면서까지 테스트하고 싶진 않아. 니들은 나한테 소중한 내 새끼들이니까 진짜 위급하면 이거 쪽팔린 거 아니야. 호루라기 불어 엄마 튀어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엄마 저쪽에서 땡땡 까고 있어. 엄마는 뒤에서 편안하게 가겠어. 아니, 천천히 가야지. 이 장갑은 어떠한 식으로 감겼을 때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자살기가 있다든가 막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최대한 제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또 끼고 하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 스팟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졌잖아요. 네.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촥 내려가. 안압이 올라가고 EKG가 올라가고 목에 가래 끼고 이제 목소리가 바로 바뀌었잖아.
아까랑 다르게 기다려 만나러 갈게 내가. 일단은 기분이 더러워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음미 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 도로를 기점으로 양 사이드 옆으로도 많은 기운이 있어. 저는 그걸 즐길 겁니다. 저는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뭐 목도 아프고 우선 다리가 엄마 굉장히 아파요. 지금 거기가 조이는 너무 느낌.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다리랑 발이 굉장히 아프고 머리가 너무 깨질 아프지. 것 같은데 엄마 말대로 즐기면서. 여기 봐봐. 손에 이 얼룩이 있지. 네. 시신이 버려진 상태에서 피에 이제 흐름이 멈춘 사반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오늘 관문을 잘 통과해서 네. 멋있는 제자로 거듭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샤! 속이 미식거려. 낮에 오니까 강하지는 않지만 야비한 느낌,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고, 나도 이렇게 시체가 버려져서 썩은 그 보랏빛 도는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지. 일단 여기 사고사. 맞아. 뭐 뺑소니가 됐건 여기 거리에서 사망해서 묶여있는 그런 남자 영감 제일 먼저 비춰지고. 저 산 있잖아. 맞아요. 저기서 자꾸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서 쳐다보는 게 느껴서 자꾸 지금 닭살이 돋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이렇게 뭐 도로가 뚫려 있어서 환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결코 맑은 터는 아닌 거지. 아니 근데 여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기 앞에 중년의 아저씨 차에 치여서 죽은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저 건널목을 건너는 저 지점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시에는 저쪽으로 좀 산 쪽으로 도로를 벗어나서 오솔길 같은 길로다가 깊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또 눈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스팟을 찾아서 자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영가들이 우리를 겁나 쳐다보는 거 있죠? 맞아. 너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걔가 자꾸 목이 너무 아파. 그리고 저 도로가에서 교통사고처럼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도 저는 보여져요. 난 너무 시끄러운 거 같아. 그래서 전 순간 저수지라고 해야 되고 하천이라고 해야 되고 순간 비춰진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시체. 난 자꾸 저 산 쪽으로만 계속 눈이 가. 몇 명이 있다고 세기가 조금 저기 뭐가 있네 라고 하면 또 저기서 또 이렇게 한물이 보이고. 근데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러게. 잘 보고 왔어? 네. 우선 저기 가니까 여기랑 온도 차이도 너무 춥고요. 보이는 게 흥미로워요, 언니. 한 번은. 우리 막내는 뭐 느꼈어? 막상 가니까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영가가 있어서 재밌지. 되게... 난 이런 게 좋아. 뭐 애들을 이렇게 딱 풀어놨는데 맹탕이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진짜 죽박 날고 싶은데 일단 좋았어. 오케이야. 해지고 자시에 투입하겠습니다. 마샤! 드디어 왔어. 춥지? 네. 그냥 날씨가 추워서 추운 건 아니야. 알지? 네. 그러니까 아니 너는 뭐 시작 전에 애기들이 벌써 감기냐. 좋아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사건 사고 터지게 하지 마시고 네. 호루라기 나눠준 거 네. 감독님들 위급한 상황에 불면 엄마 뛰어갈게. 자
가자. 이 봐봐 지금 여기 애들 뛰어다니잖아. 보이지? 스팟했어. 이 지금 젊은 여자애가 있으니까. 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기침 나오지? 네. 이게 지금 폐병 이런 걸로 죽은 애들 있잖아. 돌림병 막 이런.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침 계속 나오니까 막 기침해. 기침하고 털고. 나 태어났습니다. 여기 나는 느낌이 넝쿨 밑에 있잖아. 유골이 있는 것 같아. 마음 같으면 파고 싶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무명남? 던져지듯이. 아, 휘청휘청하네. 확 잡아버리는 것 같아. 왕냐 춥지? 춥지? 아니 왜 묻는 줄 알아 엄마가?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못 느껴? 마이 투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 그랬잖아. 돌아가기 추울 수밖에 없는 거야. 추워. 춥지?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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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금이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언덕백일 때 근데도 이렇게 한기가 느껴진다는 건 의미 강하다는 뜻이거든? 응. 막 심장이 답답해. 애기들. 네. 솔직히 말하면 너 쫄았지? 네. 어이없어. 막내. 네. 저는 엄마랑 있어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니네 둘이 먼저 가. 야, 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테스트야?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 니들 테스트하러 왔는데 내가 그걸 다 뜨고 있어. 미쳤냐? 니 둘이 앞으로 가면서 엄마는 뒤에서 편안하게 가겠어. 네. 알겠습니다. 만신이 돼갖고 씨, 맞짱을 떠야지. 뜨겠습니다. 둘이 뒤돌아보지 마. 네. 니네 등산하러 왔니? 아니, 아니. 그럼 이렇게 나 저기 땅을 보고 있어요. 가지 말고 좌우를 살펴야지. 네. 전 아까 엄마가 옆에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여자애가 하나 따라오는 그래서 계속 추운 거 있죠. 나는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연가는 처음이야. 그래서 저 다리가 후들거려. 진짜 왜 여기 있는 아저씨들 칼을 들고 있지? 둘인데 칼을 들고 있네. 여기 유골 같은 게 엄청 보여. 지금 쪼그리고 있는 애기 보여? 애기랑 난 그 뒤에 여자도 하나. 여기 애기 진짜 많다. 목이 너무 아프다. 근데 약간 대체적으로 좀 방어적인 경계하는. 여기는 왜 다리밖에 안 보여? 하나 다리밖에 안 보냐? 그럴 수도 있지. 뭔 소리 안 들려요? 남자나 되게 좀 공격적으로 약간 욕설 섞어가면서 뭐라 하네. 저기 앞에 20대? 젊은 청년이 한 60년대로 야, 저 나무에는 저 확실하게 또 여자가 앉아있네. 되게 오래됐어요, 의상이. 한복 같은 느낌. 어떤 아저씨 막 접신하고 싶어 한다, 나한테.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산소, 오리지널 무덤 뜸은 몇 개가 있었고 거의 이제 막 그냥 왜
이렇게 던져놓는 거 있잖아요. 그냥 툭툭 있는 것들이 내 눈에 여기도 여기도 다 보이는 거야. 아까부터 저 불빛이 뭐지? 저거 감독님 보여? 저 불빛? 불 반짝이는 거 보여? 야산에 별이 떴나? 그건 아닌데. 오. 아니, 내가 다가가면 멀어져. 아직까지는 나한테 크게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제 눈에는 이상한 게 뭐냐면 흔행이 고개에서는 이게 흉한 고개니까 다니지 말라고 국법으로 이제 임금님이 내렸던 터도 맞지만 난 고려장이 보여요. 고려장. 옛날에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림병, 폐병, 뭐 이런 안 좋은 병에 걸렸는데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이니까 그냥 놓고 가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렇게 걸음도 못 걸어서 왜 이러는 거 있잖아. 근데 지게 짊어지고 와서 놓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애들 시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아니야. 오늘 처음 왔거든? 와서 보는데 60대 그 할머니가 보이고 산에 이맘때 버리고 나면 저체온증으로 죽은 그 모습도 화경으로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 50대 아저씨도 보이고 있고 흔행이 고개가 흉한 고개라고 공포스럽게 얘기하는데 의미 강한 건 맞는데 눈꽃 마녀가 쫄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진 않네요. 나는 솔직하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섭고 그런 건 없는데 악랄한 게 느껴져. 악랄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령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막 그 터의 주인이 뭐 있다 치면 여기는 원 지방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떼거지. 떼거지로 쫙 깔려있는 느낌이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듯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서글프다,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왜 또 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잔잔하지만 악랄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신딸들은 영가를 잘 쉬는지 감시를 한번 해보고 별로 애들이 안 무섭나 봐, 쟤네들. 왜요? 길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근처에요. 선악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무 비슷한데? 더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나?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나?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다 뭐지? 여기 너무 많아. 아프다. 무섭다, 아프다 그러신데 어떡해. 할머니가 여기다 버리고 왔나 봐.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 나
나무에다 묶었나 봐요. 끈으로 못 움직이게, 못 도망가게 묶어놨나 봐. 할머니래. 어떡해. 속이 너무 비실거려요. 여기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계속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아우, 아우, 아유, 나 여기다 보이고 갔나? 아이고, 아유, 나는 죽는 병도 아닌데. 내가 자식이 몇인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여기다 그냥 갖다 버리면 죽고 배고프고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자식이 여섯이나 있어. 여섯이나. 아이고, 아유, 이런데 죽 배고픈데다가 나를 갖다 버리. 내가 나이 먹은 게 무슨 죄라고.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어떡하지? 나 발이 안 움직여요. 어떡해. 엄마! 엄마! 어? 엄마가 나 발이 안 움직여요! 어디, 어디? 뭘로 들어간 거야, 얘는? 나 무서워. 발이 뭐가. 야, 너 어딨어? 엄마! 아, 미치겠다. 이거 부르고. 계속 소리를 내봐. 어디에 있는 거야, 프레쉬? 비춰봐. 엄마. 아니, 나 이 길이 없어, 길이. 미치, 풀이 허벅지까지. 알았다고. 어딨어? 아, 나 무슨. 엄마. 너. 나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야, 너는 왜 무덤 자리에 가 있는 거야? 다리가 안 움직여. 저기 할머니가 오라 그래 놨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엄마 나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떤 할머니? 저기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잠깐만. 왔는데. 애기 엄마 봐봐. 엄마. 엄마. 엄마 봐. 엄마 눈 봐봐. 눈. 손아 보고. 눈 마주쳐. 자, 손 봐. 하나 따라가. 하나. 둘, 셋. 야. 미치겠다. 윤희야. 엄마. 너 맞아? 대답. 윤희 대답. 잠깐 토해. 잠깐, 윤희야 대답해봐. 네. 이윤희 맞아? 네. 잠깐, 숨 쉬어. 하나. 둘, 셋, 릴렉스.
떡 소리가 나면 눈 감아. 하나, 둘, 셋. 어떤 할머니야? 내 눈물 네 머리 물받았어. 아, 고려장 아까 얘기한 그 할머니 60대 할머니 맞아? 어? 내가 자식이 여신지단 있는데 그 나를 버리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몇 년도 사람이야? 물론도 내가 나이도 모르겠고. 아이고, 여기서 내가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 그런 것 같다, 진짜. 아까 올라올 때 고려장 했던 할머니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까만콩한테 감겼나 보네. 내가 자식이 여섯인데. 자식 새끼, 내가 그냥 벗은 꿈에 가미. 아, 버섯 얘기하니까 옛날 할머니네, 옛날. 내가 몸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충청도 맞네.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못 걷지. 못 걸었다고 나를 갖다 버리고 요만한 떡 하나 주고 나를 버리더라고. 할머니, 제가 오늘 떡하고 과일하고 제가 챙겨갖고 왔는데 정말 주실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저 그런 거 하려고 오늘 왔는데 이따가 제가 길 갈럴 때 진심을 다할게요. 콩 제자한테서 아픔 주지 마시고. 이왕 떡 줄 거면 내가 너무 추워. 아, 옷도 갖고 왔어요, 조상 옷도. 그래 주나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자식들이 아까 고려장 했다더니 진짜인가 봐. 나를 그냥 저기다 두 칼 던져놓고 갑디다. 아이고, 똑 떨어져라. 아니, 우리 제자한테 사연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이제 몸 밖으로 나오셔요. 자, 윤희, 하나, 둘, 셋. 이윤희, 토해, 토해. 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냐. 난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지금 비탈길이라. 야, 여기 씨 무덤도 많구만. 눈 봐봐, 엄마 눈 봐봐. 오케이. 야, 아무나 오란다고 이씨 그냥 막 그냥 이런 데를 그냥 막 기어들어 안 오다가 진짜. 아, 애 잡을 뻔했네. 내가. 알았어, 일어나봐. 다리 괜찮은가? 천천히, 발목 뼈 위험해. 여기. 자. 야, 다리 아까보다 괜찮아? 야, 아니 근데 너 지금 여기 너 깔고 앉은 데랑 여기가 경사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굴러갖고 여기 그냥 뚝뚝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만 안 팠지. 여기가 무덤 텐데 여기를 와서 나뒹굴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막 여기가 너무 웃고 싶어서. 와, 저 사람 좋구나. 네. 딱 깔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귀신이 이제 묵은 거지. 1, 20년 된 게 아니라 좀 묵으다 보니까 사람을 또 홀릴 수도 있어.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흉가 체험하거나 뭐 하다가 이게 훅 감기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지금 저 나무가 되게 막 섬짓하잖아. 네. 응? 저기. 이 나무가. 네. 그리고 저기에 쭈르륵 네.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했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나도 너 여기도 지금 무덤이야, 임마. 아니, 나도 모르게 엄마 계속 여기를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부른 거지. 근데 여기가 할머니만 있진 않아. 네. 사방에 쫓달려서 보고 있어, 우리를. 눈 마주치지 말고. 네. 다 감겨들면 각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얘 지금 내 팔 잡았는데 벌벌벌벌. 아니, 야, 뭐 이 씨 무릎까지 오는 풀을 제치고서 뭐 이제 와서 떨어. 야, 꼬집지 마, 이 새끼. 꽉 잡자고서 팔뚝 아파 죽겠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눈 마주치지 마. 네. 눈 마주치면 머리 아파. 나 어디 앉고 싶어요.
그래, 잠깐만. 일단 아니, 앉아 진정해. 아, 여기 여기 마른 자리. 아, 그러니까 태만은 아무나 하고 뭐. 아, 근데 막내는 어디 갔어? 무서워. 저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저기 어떤 엄마랑 오빠가 쳐다보고 있다고 여기 들어온 아기가 막 샬라샬라 떠들어요. 제가 절대 이렇게 푼수를 떠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감기, 이게 아기들이 원래 좀 눈치가 없어요. 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애기예요. 홍역수도 마마 이런 걸로 갔다고 하거든요. 쟤는 뭐 울지도 않고 그냥 겁에 질려서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여기가 무서워. 쟤는 다른 영가들이 무서워. 다른 영가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쟤는 너무 불쌍해. 물론 아파서 이렇게 버려지긴 했어도 약간 이렇게 영양실조로 정신 잃듯이 이렇게 가버려서 처음엔 자기가 죽은지도 몰랐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죽은 거지. 이따가 이렇게 다 끝나고 꼭 좋은데 잘 보내줄 테니까 와서 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터가 음이 굉장히 강하고 죽은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작은 재물과 역시 눈꽃은 오컬트의 여왕답게 마방진을 쳤고 터를 정화시키는 흑마술과 백마술이 함께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한남동의 최씨제자, 하곡동의 이씨제자, 청주의 이씨신에게 야남받아 오늘 터전마전에서 흥의 고개에서 이름 없는 영혼이야, 갈 곳 없는 영혼이야, 버림받은 영혼이야,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른 옷 선물 드리고 작은 정성 따뜻한 밥 대령이니 제자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눈물 나온다. 엄마 옷 좀 줘봐. 할머니 실리네. 여보시게 제자님들에게 나는 이곳에 가장 오래된 할머니가 분명하오는데요.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우리 자손들이 너무나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려두더라도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려두더라도 흉이 되게 들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못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굴 모르는 우리 보살님 고맙고. 어우, 이 할머니 어떻게 안 좋아. 내가 이걸 받아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 여기에는 자살기가 있는데 길어봐야 10년이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냐, 이 여자는. 아, 나 지금 허리, 뭐지? 너무 좀 닦아. 옛날로 따지면은 그냥 수레바퀴인데 거기에 깔린 사람이네. 이렇게 깔려서 치료를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뭐가 안 좋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갈 길 가세요 하고 갖다 놓은 그게 이제 이분이라서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이면은 국도 좀 주지. 아, 죄송해요. 아닌데 어떻게 고기는 없어. 죄송해요. 아니 뭐 내 자손도 아닌데 내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아니 근데 나 못 보던 과일도 있어. 저 길쭉하게 생긴 거는 어이구 넘사 싫은데. 이것은 이 고량에서 버려진 시신이 옳습니다. 여자입니다. 무명녀가 받으시고 우리 두 살 애기 여자에게 무명으로 죽었는데 엄마가 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갖다 버렸도. 나 이렇게 춤추고 있다 또. 근데 계속 피똥 땄어. 이랬어.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 다 잡아먹게 챙겼다. 할머니가 기집애라고. 나 할머니가 나 미웠나 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와서 조금 있다가 죽었다. 옷에 차르고 손수건 풍염으로다가 옷감으로다가 다 받아 입으시고 최대한 많은 인원수를 천도를 해서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좋은 곳에서 편히들 쉬시고 다시 태어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군. 빌어드릴게요. 하늘의 문을 열어 영가를 정화시키고 이터의 음기를 정화시키니 모든 영혼의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소서. 정령의 기운으로 천신의 제자가 명하노니 이곳의 모든 도당의 수비들 원지구 한진영가들 무명남 무명녀의 길을 열어 하늘의 문을 당도할 수 있도록 성수님들 그 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한이 제일 많았나 보대. 애기도 고맙다고 얘기하네. 애썼어요. 자, 애기들 오늘 색다른 경험 엄마 때문에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저는 처음 여기 올 때는 무서운 밤, 설렘 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어쨌든 영가를 본다는 게 엄마 무당이지만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영광이지. 화경이 안 열린 제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기 와서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니까 왠지 뿌듯함 있잖아요, 엄마.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엄마.
한층 더 성장하는 느낌. 진짜 말은 또 천생연씨야. 아우 진짜. 막내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순하다는 느낌? 아 영혼들이? 네. 그래 무조건 뭐 귀신은 아, 악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쨌건 엄마랑 이렇게 영가 천도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엄마 만나기 전부터 엄마 영상 보면서 막 질질 짜면서 총승 떨면서 근데 그걸 하나 이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 진짜 어머니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지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온전하게 자손들한테 넘겨주고 너희들이 아직은 우리가 가난하잖아.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지역 사회나 우리 넓게는 대한민국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큰 제자 되는 거. 천문을 통과해서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언니. 야, 난 너 죽는 줄 알았대, 진짜.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맨날 말로는 자기가 무섭다 그랬는데 제일 무서웠으래. 아니, 진짜 나도 그냥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막. 하여튼 그랬죠. 알았죠. 알았죠. 좋았다.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애기들한테 용기 주고 앞으로 행보에 순풍이 불 수 있도록 깊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눈꽃마녀 어머니 따라서 이런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됐고요. 예쁘게 봐주시고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처음이었던지라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랑 처음으로 와본 흉가 체험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빠샤 한번 해야지. 빠샤!